이번 장에서는 리눅스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눅스는 BSD 계열과 시스템 V로 분류하여 그 역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BSD 계열은 이제 버클리 대학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체제가 이제 연구가 진행된 것이고요. 시스템 V는 벨 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본서에서는 그 리눅스 발전 사항을 1960년 후반에서부터 1990년 중반까지 BSD 계열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즈음에 그 MIT나 벨 연구소, 제너럴 일렉트로닉에서는 그러니까 멀틱스라는 실험적인 운영 체제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팀은 멀티태스킹, 멀티 유저를 지원하는 시분할 운영체제를 만들게 되고요. 이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벨 연구소의 캠 톨슨이라는 사람이 유닉스의 형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유닉스 형태는, 그러니까 톰 켄슨이 만든 유닉스는, 초기 유닉스는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어서 호환성이나 이런 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1970년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C 언어를 개발하고 이 C 언어를 통해서 유닉스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유닉스는 C 언어로 개발된 유닉스는 이식성이나 호환성이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쯤해서 소스 프로그램이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유닉스는 BSD 계열과 시스템 V로 이제 분열되어 발전하게 된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특히 이제 BSD 계열 중에서도 그 MIT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리차드 스톨만은 시스템 V 쪽에서 소스로 공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상업적으로 발전하는 거에 대한 반감으로 GNU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85년도에 리차드 스톨만은 GNU 프로젝트를 통해서 FSF라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라는 비영리 장체를 선언한 후에 GNU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후 1987년 앤드류 타네바움이라는 사람이 미닉스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미닉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교육용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후 미닉스가 나온 이후에 1990년 초에 핀란드 대학의 리눅스 토발지라는 사람이 미닉스의 커널 소스를 고쳐서 GNU 시스템에 적합한 커널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리차드 스톨만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하고 연합을 시켜서 유닉스 커널과 호환 가능한 커널인 리눅스를 GNU 시스템의 커널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94년도에 리눅스 커널 버전 1.0이 발표가 되고, 그 이후 1996년에 리눅스 커널 버전 2.0이 발표가 되면서 현재의 리눅스가 출시가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